이번에는 이제 ARS 사연을 한번 네네 한번 제가 아 그러니까 요즘 이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왜 갑자기 왜 쓰러지? 경무에 시달리시나요? 네네. 괜찮아요?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. 아 그래요? 네네. 롱패딩을 입게 되면은 네네. 약간 좀 일어날 수 있어요. 종아리가 묶이니까 롱패딩을 입게 되면 볼게요. ARS 왔어요? 맞습니다. 네. 한번 들어볼게요. 유재석 조세훈님 최고의 출연진들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요. 그리고 한 해 동안 뮤키즈 원더블러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. 어디 저기 네. 급하게 가시면서 네. 그 보행 중에 메시지 남겼는지 조세훈님 반갑습니다. 이렇게 예 어디 보행 중에 네네. 메시지 남기셨는지 이게 사실 뭐 대답이 너무 이게 좀 질문에 비해서 너무 좀 뻔하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. 한 분을 꼽기는 너무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드라마고 영화예요. 저 굉장히 진짜 많이 배우고 많이 놀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저는 가장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누구예요? 전 수능 만점자 두 분도 기억에 남고 와 아, 어떻게 수능 만점 아. 만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? 어유 만점 받으시고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유 아, 두 분 중에 한 분만 진짜예요? 아니면... 아니, 두 분 다 만점자예요. 두 분 다. 아, 아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예. 그리고 저는 네. 그분도 기억이 남습니다. 판교에 갔을 때. 아 그때 그분. 쿼카 아, 예 네. 별명이 쿼카셨나요? 아니 안 더우세요? 더워요. 아니 지금 아직 이 옷 입기는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? 친구들 그 게임 이름 중에 좀 소개할 만한 재밌는 이름 없나요? 그냥 도봉산 불주먹 같은 거? 그냥 이런 거. 아 혹시 별명 있으세요? 다희 씨? 요즘 쿼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. 쿼카요? 동물 웃는 상으로 생긴 동물?